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분 전 1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들어가 봐도 별로 위키백과나 나무 위키나 별로 차이가 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일보를 접속해서 푸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조선일보 뮤지엄에 가서 영상을 촬영한 것을 방랑인생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를 가끔씩 접속해가지고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푸이를 검색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황석희 영화 같은 하루. It's that so, terrible to be useful. 유용해지는 게 그리도 끔찍한가. 이거는 이제 이 기사는 누가 썼냐면은 황석희라는 그 영화를, 외국 영화를 번역하는 그런 그 번역가가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은 그 2024년 6월 12일 밤 11시 54분에 조선일보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렸을 때 푸이를 대역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고. 1950년 만주 일사불란하게 기차에서 내린 소위 중국인 전범들은 공산당 군인들이 지시에 따라 기차역 대합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주를 일본이 점령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푸이를 꼭두각시로 이제 앉혀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으면 일본인을 최고 지도자로 앉혀놨어야지. 왜 중국인 푸이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주의 통치자로 허수아비를 앉혀놨느냐? 일본이요. 요만한 조그만 양심은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주를 점령하긴 했는데 일본인을 최고 지도자로 만주국의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염치 없는 짓이거든. 아무리 일본이 침략국이라 하더라도 만주를 점령해서 일본인을 최고 지도자로 내세워놓고 있다. 이게 참 세계 만방에 참 염치 너무나 철판 깔은 짓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인 푸이를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뒤에서 지네들이 조종하는 거야. 그래도 아주 조그만 손톱만큼만 양심은 그래도 살아 있었다고 하지 일본이. 그래도 조선도 그랬어요. 조선도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인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왕의 권력을 행사한 건 고종이 마지막 임금이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은 사실상의 마지막 임금은 고종이었고 제일 후에 그 순종이란 그 황제는 순종 임금은 왕다운 권력을 행사해 보지 못하고 일본의 꼭두각시로 살았다고죠. 3개월을 그 왕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거든. 순종이.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3년. 3년을 그 임금이란 직책을 3년 동안 수행했거든. 근데 왕다운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순종은 계속 일본의 꼭두각시로 3년을 있다가 이제 일본 황제한테 그 통치권을 정식으로 이제 양위했다고죠. 넘겼다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임금이 일본 그 황제한테 정식으로 통치권을 넘기지 않았으면요. 그대로 핫바지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핫바지로 이 한국의 조선의 왕은 순종이다 하고 핫바지로 세워놓고 뒤에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일찌감치 그 순종을 야 이게 무슨 거냐 해가지고 일찌감치 그만두고 정식으로 통치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만주도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은 남의 나라 침략은 했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일본인을 직접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게 되면 세계 만방에 이 얼굴에 볼 면목이 없다. 자기네가 침략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일본은 침략국이다 하는 걸 내놓고 자랑하는 결과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항시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위 황제도 그렇게 일본의 허수아비로 생활했던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일본의 허수아비로다가 만주국 통치자인 허수아비로 살다가 그나마 만주도 도로 중국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됐죠. 왜냐면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미국한테 원자탄 얻어맞고 항복했거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만주란 땅도 도로 이제 중국으로 도로 귀속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푸이가 그때 전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은 거야. 재판장에 선 거야. 응? 네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지. 이렇게 이제 전범, 네도 이제 전범이야. 일본 전범이야. 일본 전쟁에 앞잡이 노릇한 놈이야. 너도 죽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군인들은 전범들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는다. 그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무릎을 꿇으며 외친다. 황상을 배웁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서둘러 일으키며 화를 낸다. 실성했어요? 이러다 다 죽어요. 중국 최후의 황제 푸이 일생을 그린 영화 마지막 황제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게 참 기막힌 얘기예요. 기막힌. 1950년 일사불란하게 내린 소위 중국인 전범들이 중국인 전범들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인으로서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에 협력한 놈이 이제 전범들이거든. 너네들 일본 앞잡이 노릇됐지. 죽어야 돼. 너네 처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제도 일본 앞잡이로 이제 저놈을 처단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범이라는 걸 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 했거든. 그 전범들이 전부 이제 기차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군인 그 전범들을 호위하는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탁 무릎을 꿇더라니까. 전범 범인 한명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황상을 배웁니다. 황제를 배웁니다. 무릎을 꿇더라.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그 무릎을 꿇은 군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무릎을 꿇은 그 군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 당신 미쳤어? 시대가 변했어. 세상이 변했어. 지금 어느 때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정부 시대야. 당신 미쳤어. 그리고 푸이는 일본 놈 앞잡이 노릇했던 놈이야. 황제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내가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게 황제를 그러니까 뭐 청나라가 는 멸망했으니까 황제라는 것도 뭐빚 좋은 게 살구고 그래서 나중에 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여튼 뭐 어디 옥에 전범으로 옥에 갇혔을 땐지 그런데 이 간수가 이 품이 이 푸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 간수가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 푸의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수를 교도관이라고 하잖아요. 교도관이 그렇게 그 높은 공무원이 아니거든. 고위직이 아니거든. 그 하위직 공무원한테 이렇게 얼굴에다 침이 하위직 공무원이 푸이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고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푸이 얼굴에다 쥐싸대기를 후려갈랐다는 거야. 손으로 쥐싸대기를 후려갈린 것도 아니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푸이 얼굴을 쳐댔다는 거야. 그러니까 푸이가 얼마나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을까? 아무리 청나라가 멸망했어도. 한때 그래도 황제였었는데, 예? 한때 그래도 황제였던 사람인데, 전범이라고 교도소에 가두고, 일개 간수란 놈이
옛날에 황제였던 사람 얼굴에 침을 탁 뱉고 신발을 벗어 귀싸대고 후려갈리니까, 야 이거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그 응? 통탄할 노릇이지, 통탄 노릇. 아, 그래서 이 부위가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긴 했지만 상당히 그 모멸감과 인간적인 피해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가 그런 인간적인 피해를 많이 겪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모멸감을 받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 것입니까? 아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속이 상하는데 일국의 황제였던 사람이 그런 부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모택동이는 전번 시간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모택동이는 죽어서도 미라로 영구 보존되는데, 모택동이 시신은 땅에도 묻히지 않고 미라로 영구히 보존되는데 부인은 어떻게 됐나요? 화장해버렸다 이거. 화장해가지고 그 죄를 중화인민공화국의 뭐 국가 묘지에도 못 묻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묘역에도 못 묻히고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묻히는 그런 묘역에 그 부위에 가루가 묻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 황제란 이 영화가 1988년에 제작된 영화라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이제 제작된 영화죠. 1888년이라면은 그 88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잖아요. 아유 잠깐만요. 또 날아갔네. 예. 세 살의 황제로 즉위했으나 평생 꼭두각시 삶을 살았던 부인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자금성에 갇혀 지낸다.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자기 개인 교사인 리지널드 존스턴에게 묻는다. 태부, 내가 아직도 황제요? 존스턴이 답한다. 이 존스턴이라는 사람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부위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교사 역할도 하고 그랬던 부위의 최측근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제 세 살 때니까 이건 뭐 세상을 모르는 그 어린아이 때에 벌써 황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세 살 때 황제를 이어받았으니까 이건 뭐 기막힌 거죠. 엄마 젖을 빨 나이에 황제라는 직함을 이어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직함은 이어받았지만 너무 어리니까 실질적인 통치는 못하고 이 푸이가 완전히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대리 통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섭정 정치. 태부, 내가 아직도 황제요. 존스턴이 답한다. 자금성 안에선 황제시지만 밖에서는 아니십니다. 어린 푸이는 존스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금성 밖은 총통이 다스리는 공화국이다. 이거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성에서 이제 갇혀서 살았는데 그 존 개인 교사인 존스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푸이가 영국인 그런 개인 교사인 존스턴한테 그 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태부 내가 아직도 황제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게 참 대답이 참 명언입니다. 자금성 안에서는 황제시지만 밖에 나가면 황제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자금성 밖은 총통이 다스리는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그때는 세상이 변해서 더 이상 청나라가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국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국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순문, 내가 순원이라고 했잖아요. 중국 발음으로 순원, 우리나라 그 한문 발음으로는 손원,
그 선원이 중국 역사상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총통이 다스리는 공화국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러 권력의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던 푸이는 결국 전범으로 푸순 전범 수용소에 갇히고 만다. 수용소에 갇혀 자기 죄를 써내라는 요구에 결국 포기한 듯 모든 죄를 자백하며 소장에게 울부짖는 푸이. 왜날 가만두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유용하기에 이르는 거냐며 울먹인다. 소장이 말한다. 유용해지는 게 그리도 끔찍한가? 평생 무력감에 시달리며 유용해지고 싶은 욕망을 쫓아든 푸이는 비로소 유용한 인물이 됐지만 그 쓸쓸함에 고개를 떨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짤막한 글이 그 황성희 영화 번역가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글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푸이는 그 어떻게 보면 이 푸이는 참 비극적인 인물이죠. 푸인 개인으로 본다면 비극적인 인물인데, 비극적이지만 어쨌든 푸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라는 그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정말 무수한 꽃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푸이는 극과 극을 넘나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주 인간으로서 최하위 모멸과 중국의 백성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는 인간의 최하의 그런 막대접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어쨌든 청나라의 황제라는 그런 그 어마무시한 직책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 전범으로 수감돼서 교도소 생활을 하던 교도관한테 얼굴에 침을 뱉고, 교도관이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얼굴을 칠던 정도의 모멸감도 받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별도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통적인 왕정이라는 게이 근대가 열리면서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반이 열리면서 대다수의 이 왕정들이 이렇게 별볼일 없이 천대를 받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근대가 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이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는 이것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얘기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푸이 다음에는 어떤 인물을 할 거냐면은 서태후. 이 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태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 역사상 이 서태후란 그런 여자가 참 대단했던 여자입니다. 그 말로는 참 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장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장부란 게뭐 별개의 여장부입니까? 평범한 여자로서 살다 죽으면 여장부가 아니죠. 아주 자금성안에서 그냥 세상을 주름잡는 권력을 갖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걸이라고 이제 칭하는 건데, 그렇게 세상을 주름잡는 여걸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서태후가 굉장히 들려오는 얘기로서는 성욕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밤마다 그 젊은 남자들을 불러들였다, 침실로. 그래가지고 아주 수많은 남자들을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지 그 서태후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태후 바로 전에 또 잡다한 얘기들 몇 가지 하고 나서 서태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